시간이 정말 없습니다. 저 사실 인생에서 정말 아깝다고 생각하는 시간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. 순위로 따지면 첫 번째, 청소하는 시간. 아, 청소하는 시간 정말 아까운 것 같아요. 두 번째, 화장실에 있는 시간. 화장실에서 씻고 그런 시간들이 사실 씻고 뭐 손톱도 깎고 뭐 자기 막 네일케어도 받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아까운 것 같아요. 더럽다고 생각 그런 거 아니고 더러운 거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튼 시간 좀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데 그 세 번째가 사실 밥 먹는 시간. 제가 경수 따라서 많이 갔었는데 밥 먹으러 그 미슐랭 이런 데 갔었는데 이제 가면 코스 요리 나오거든요. 근데 거기서 아니 저 밤 딱 7시 뭐 일본에 도착해가지고 1시간 딱 밥 먹고 8시 들어가지고 뭐 대본 보거나 뭐 해야 될 거 좀 할 게 되게 많은데 7시에 밥 먹기 시작했는데 11시에 밥 다 먹으니까 밤 11시야 밤이 저녁을 다 썼어 밥 먹는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. 네. My time. 이번에 가사 작업을 하면서 정말 재밌었던 거는 사실 가사라는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. 뭐 평상시 엑소 노래도 보면 이제 가사를 써야겠다라고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. 왜냐하면 엑소 노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제가 토픽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그 토픽을 주제를 따라하다 보니까 가사가 잘 안 써지는데 이번에 디노 둘 다 실례해도 될 거랑 디노 같은 경우에 그 팬 여러분들이 어디가 주면이가 가사 쓴 거냐 그 처음에 사실 수호 장재인 작사에 참여했다고 해서 저는 참여라는 그 기사가 약간 좀 발만 살짝 당군 내 파트만 이렇게 작사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나서 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준면이가 처음에 쓴 가사가 어디냐고 계속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진짜로 이번 두 개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장재인 씨랑 저랑 계속 유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소통하면서 모든 가사를 쓴 것 같아요. 근데 조금 제 자신의 좀 자랑스럽고 그런 거는 최근에 뮤지컬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음악을 들으면 조금 그 음악에 눈을 감으면 뭔가 그 음악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. 디노 같은 경우에 이제 실례가 될까요의 가사가 나왔는데 그 키 체크를 하기 위해서 애드립이나 이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가이드 음원을 딱 녹음하고 가려고 했는데 오빠 밥 먹을래? 라고 장재인 씨가 물어봐가지고 그래 밥 먹자. 뭐 나 근데 이런 스테이크나 고기류밖에 안 먹는데 단백 그 탄수화물 잘 안 먹어서 이래가지고 그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. 저는 썰고 있는데 그 되게 레스토랑에서 되게 한남동에 있는 좋은 레스토랑이더라고요. 거기서 그 먹고 있는데 장재인 씨가 실례해도 될까요? 같이 가사를 썼으니까 디너란 원래 그 곡도 가사를 쓰는 게 어떠냐라고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. 근데 사실 저는 실례해도 될까요? 되게 열심히 썼기 때문에 같이 썼기 때문에 아 더 쓰면 그리고 밤을 되게 그때 뮤지컬 공연 끝나고 밤을 뭐 새벽 한 5시까지 맨날 그렇게 썼기 때문에 아 이거 더 쓰다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디너 같은 경우에 다른 분한테 한번 맡겨보는 그러니까 이 곡은 어떨까 이러면서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 해서 디너를 딱 듣는데 들으면서 저는 디스테이크를 썰고 있었죠. 장재인 씨가 아 이 곡은 진짜 어떤 곡이고 어떤 곡인 것 같고 나 이런 거 비슷한 노래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막 저한테 이 곡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저한테 얘기하고 계셨어요. 근데 저가 좀 약간 배가 고팠어요. 그래서 사실 저는 계속 스테이크를 썰면서 밥을 먹고 있었죠. 사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지금도 사실 기억이 안 나요. 그래서 제가 하고 있다가 아 이 가사는 이 노래는 이 가사로 쓰면 좋겠다. 동상이모 한 테이블에서 같이 밥을 먹고 스테이크 썰고 있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야. 그러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. 그래가지고 내가 디너 테이블 디너 아니면 이 테이블에서 있었던 거니까 디너 아니면 테이블이라고 했는데 뭔가 디너 저녁 식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굳이 막 하려고 그 실례해도 될까요? 이어서 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라는 걸 소재를 가지고 좀 두 개가 연결되는 곡이 된 것 같아요.